안녕하세요. 유니스 라이프의 유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던 영국 워홀 초기 정착 비용이 얼마나 들었나요? 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바로 시작할 건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저는 2019년 4월 말에 이제 영국에 워홀을 와서 코로나 창궐하기 이전 시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거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 그 점 참고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요새는 이제 자가격리할 뭐 임시 숙소나 아니면 뭐 PCR 테스트 아니면 뭐 데이투데이 에이드 뭐 코로나 키트 막 이런 거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제가 영국에 처음 왔을 때 얼마 들고 오셨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약 500만원 정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오자마자 첫 달에 거의 절반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500만원이 정말 빨리 없어집니다. 영상을 보시면 알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초기에 디파짓과 렌트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디파짓은 한 달치 렌트비를 내요. 그러니까 한 달 렌트가 500파운드면 디파짓도 대부분 500파운드 비슷하게 내거든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첫 렌트가 450파운드였어요. 하나로 약 73만원 정도 됐고 디파짓도 똑같이 450파운드여서 저는 이제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900파운드를 디파짓과 렌트로 냈습니다. 하나로 약 150만원 정도 되고요. 근데 저는 조금 다행이었던 게 이미 친구가 영국에서 워홀을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랑 이제 같이 살 트윈룸을 이미 다 뷰잉을 돈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계약까지 한 상태여서 런던 히드로에 도착해서 임시 숙소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집으로 들어갔던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만약에 그 경우가 아닌 대부분의 분들은 임시 숙소를 먼저 뭐 2-3주 머물고 뷰잉 다니면서 이사를 하실 텐데 그러면 저보다 이제 플러스 알파로 돈이 더 들겠죠.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교통비인데요. 이거는 사실 어디에 사냐 다르겠지만 워홀러들은 일반적으로 존 2나 존 3에 살거든요. 직장은 존 1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존 2에 살고 직장이 존 1이고 피크타임으로 주 5일 출퇴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하루에 거의 6파운드 정도가 들어요. 하루에 6파운드 들고 곱하기 한 달에 20일 출근하죠. 20일 하면 한 달에 교통비로만 120파운드가 듭니다. 이거는 하나로 19만원 정도예요. 되게 비싸죠? 근데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이거보다 이제 확실히 더 적게 들겠고 이제 존 3에서 출근하시는 분들은 존 3에서 존 1까지 피크타임이 3.4파운드니까 돈이 더 많이 들겠고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직장이 존 1이면 집도 존 1으로 구해서 교통비를 아끼는 게 좀 더 이득이 아닐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존 1에 살아도 어차피 직장 말고 다른 데 놀러 다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교통비는 쓰게 되고 존 1이면 렌트비가 진짜 좀 많이 비싸거든요. 그 집 컨디션은 진짜 안 좋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의견은 조금 비추합니다. 이제 통신비는 저는 처음에 영국에 왔을 때 보다폰으로 한 달에 10기가 정도에서 20파운드 정도를 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똑같은 보다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 달에 60기가 한 달에 60기가에 18파운드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되게 저렴한 가격에 엄청 많은 데이터를 받는 경우인데요. 제가 런던에서 쇼핑을 하다가 핸드폰에 소매치기를 당한 거예요. 아니 핸드폰 안에 꽂혀있는 유심도 같이 그러면 소매치기를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제 임시폰이 있었어요. 제 임시폰을 사용하기로 하고 옆에 있는 마트에서 똑같은 보다폰 유심칩을 샀는데 이 유심칩이 며칠 동안은 작동을 하더니 그 다음에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다폰에 직접 찾아가가지고 불편함을 엄청나게 호소하고 좀 뭐라 했더니 보다폰 측에서 이제 잘못을 인정하고 엄청 저렴한 요금제를 저에게 선물해줬어요. 제 핸드폰 번호에 제 생일도 넣으셨거든요. 제 생일이 9월 14일인데 제 번호 어딘가에 914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저의 경우였고요. 대충 한 달에 한 통신비로는 20파운드 정도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생활비인데요. 처음에 이사 온 거니까 사실 생필품 살 게 좀 많잖아요. 진짜 짜잘한 거부터 시작해서 휴지, 샴푸, 린스, 치약, 이불 커버, 뭐
빨래 건조대, 세제 이런 조금만한 정리함 이런 시덥지 않은 것들 사다 보니까 첫 달에는 요 생활비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나왔어요. 근데 더 화나는 거는 저는 비싼 걸 사지 않았어요. 5파운드 뭐 10파운드 진짜 뭐 비싸봤자 뭐 2-3만원 넘어가는 걸 뭐 거의 산 적이 없어요. 근데 막상 그달 월말에 계산해보면 막 250만원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느낌 뭔지 알죠? 그런 식으로 약간 돈이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첫 달에 이런 생필품 생활비 사는 거에만 약 150파운드 정도 쓴 것 같아요. 이게 25만원 정도 되거든요. 저는 한번 살아도 좀 제대로 깔끔하게 살자는 주의여서 조금 정리용품이나 이런 개인 위생용품 이런 걸 좀 많이 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25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외식 비용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딱 영국에 왔으니까 뭔가 직접 만들어 먹기보다는 밖에서 좀 사 먹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랄까 이게 이제 현실로 내가 여기 사는 게 아니라 약간 여행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처음에 런던 왔을 때는 아 이제 외국이니까 막 모든 게 다 너무 재밌고 다 경험하고 싶고 이래가지고 외식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레스토랑 가서 사이드랑 음료수 없이 메인만 먹었을 때 일반적으로 한 15파운드 정도 나오거든요. 25,000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맥주 하나 시킨다면 맥주는 4파운드 정도 하고요. 뭐 사이드 시킨다 이러면 사이드는 한 6파운드 정도 돼요. 그럼 이런 자잘한 것까지 시키면 플러스 10파운드가 되죠. 그럼 총 서비스 차지까지 포함해서 한 26파운드에서 27파운드가 우습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4만원이 우습게 넘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첫 달에는 확실히 외식을 많이 해서 한 달에 약 200파운드 정도를 외식비로 썼어요. 이게 32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고요. 제가 또 여기서 살다 보니까 지금은 집에서 많이 요리해 먹고 요새는 일주일에 한 2-3일 정도 회사 출근하는데 이제 가끔씩 제가 요리한 거를 점심에 싸가거나 아니면 동료들이랑 간단히 5파운드짜리 점심을 먹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나오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초기 때는 엄청 많이 나왔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마트인데요. 영국은 한국 마트보다 확실히 이제 마트 물가가 저렴하기는 해요. 제가 작년에 잠깐 한국을 들렸었거든요. 여름 휴가 때. 이마트에서 장 보다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양상추 하나에 3,300원, 망고 3개에 10,000원 뭐 이런 거예요. 너무 과일이 너무 비싸고 고기도 영국이 훨씬 저렴해요. 파스타 소스 이런 것도 여기는 1-2파운드는 사거든요. 진짜 뭐 2,000원 이상을 잘 안 넘어가는데 이마트에서 뭐 청정원 파스타 소스 5,500원 막 이런 거 보고 약간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생각보다 너무 비싸서. 한국이 더 싼 식재료도 있거든요. 뭐 김, 두부, 콩나물, 새송이버섯 이런 건 한국이 확실히 저렴하긴 한데 그래도 그 이외에는 대부분 영국 마트가 조금 더 저렴했던 것 같아요. 저는 초반에 이제 마트에서 나가는 돈으로 약 120파운드 정도를 썼습니다. 20만원 정도였는데요. 이제 한 달 식비가 대략 나왔죠? 외식비랑 마트 다 더해가지고 첫 달에는 한 달 식비 싹 다 포함해서 약 320파운드 51만원 정도 나왔고 요새는 한 달 식비 싹 다 포함해서 한 240파운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한 38만원 정도? 먹는 거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사실 한 달에 38만원 정도가 제 식비의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사실 더 줄이기는 조금 힘듭니다. 아! 플러스 저는 술을 잘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값이 거의 안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셔도 뭐 맥주 한두 잔 정도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짜 술 좋아하시고 막 바에 가서 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유흥비가 많이 들 겁니다. 일곱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여행인데요. 저는 이제 처음 4월 말에서 5월 초에 영국에 왔는데 5월 말에 바로 스웨덴을 놀러 갔고요. 중간에 영국 국내 여행도 엄청 많이 하고 6월에는 프랑스 니스를 놀러 갔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여행을 좀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전이니까 진짜 자유롭게 유럽 여행을 다닐 수 있었고 그래서 첫 달에는 여행 가서 뭐 비행기 값, 숙소값 그리고 거기서 노는 비용, 뭐 식사 비용까지 해가지고 300-400파운드 정도 쓴 것 같아요. 약 50만원 웃돈은 돈이죠? 이제 그 정도를
썼습니다. 총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디파짓과 렌트로 900파운드, 그리고 두 번째 교통비로 120파운드, 세 번째 통신비로 20파운드, 네 번째 생활비 150파운드, 다섯 번째 외식 200파운드, 여섯 번째 마트 120파운드, 그리고 일곱 번째 여행은 300파운드 정도로 할게요. 그러면 비용이 1810파운드가 나오거든요. 제가 딱 초기에 영국 와서 첫 달에 쓴 게 1810파운드입니다. 한화로 치면 약 290만원 정도 됩니다. 초기라서 이게 돈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요새는 절대 그만큼 한 달에 쓰지 않거든요. 요새는 한 달에 1000파운드에서 1100파운드 정도를 써요. 약간 150만원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뭐 제가 요새는 돈을 어떻게 쓰는지, 제 영국 직장인의 한 달치 생활비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 저의 이제 초기 비용이 여러분의 좀 워홀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해요.